네, 드디어 우베르망트 사이퍼 나왔고요. 강력하고도 위협적이면서 약간은 과학적입니다. 사이퍼를 운전하는 건 인간 화장실 이후 독일에서 나온 가장 하드코어한 경험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뭐 설명 간단 명료하고요. 제가 53레벨인데 평판이 거래가격이 뚫려있네요. 네, 거래가 116만 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바로 개조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차량은 BMW M2 되겠습니다. 자, 범퍼. 스플리터 하나로 살짝 M4 느낌이 나네요. 저는 그냥 카본 스플리터로 하고요. 뒷범퍼 네, 카본 GT로 가겠습니다. 셰시. 카메라가 네, 뭐 아무튼 와이드 바디. 네, 오버팬도 있고요. 저 오버팬도 하지 않습니다. 후면 디퓨저도 따로 달 수 있네요. 저는 하지 않고요. 엔진 카본 4단계 카본 저는 카본 인피니티 뭘로 해야 되지? 카본 인피니트로 할게요. 그릴 카본 샤크로 할게요. 스트라이트, 후드. 저 리치 우드로 할게요. 오, 인테리어가 이것도 새 거 같네요. 새로 나온 거. 에이펙스 클럽맨. 카본 레이싱 레이스 시트는 유지하고요. 네, 상징. 이거는 이제 접속하니까 그냥 무료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카본.
well. How you looking up to me and talking down? Can't you see I am the big man? God level, I am the I am. I film it with the drone cam and the pink like Killer Cam. When I zoom on that stick, no way. Up so close, I'm on that kill. Controller on your lower back, yeah, that's good. They can roll the eyes back in the skull. Rolling, ride, pop. Rolling when you ride, ride, ride. 그거는 울트라 블루 할게요. 이 차가 브레이크 캘리퍼 꽂으네요. 네, 깔맞춤 있습니다. Inset 루프하고요. 루프 핀은 레이싱 핀으로 할게요. 스쿼트. 뭐 스쿼트. Amex and MasterCards. I got new money and it's all cash. I got new bags and they all carbon. 슈퍼로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My pocket's snug. They can't hold my 7. They ban my Visa, my Amex and MasterCards. I got new money and it's all cash. I got new bags and they all collapsed. 이거는 개인적으로 스포일러는 안 달고 싶네요. 하지만 또 성능 테스트 해야 되니까 1차 위치 독세를 하겠습니다. 오, 그 앞에 베이우까지 카본을 해주고요. 휠을 14, 5. 네, 스고이 콘케이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끝났고요. 뭔가 다 좋은데 스포일러 옵션이 좀 아쉽네요. 어우, 소리 지고요. 구동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륜이고요. 어? 더블 클러치가 뭐 더블 클러치 안 되는 느낌이네요. 후륜인데. 네, 뭐 일단 그렇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 열리고요. 네, 그럼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지금 튜너 클래스 일지만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우, 그립 짱짱하네요.
상당히 핸들링이 좋습니다. 후륜인데 이 정도 그립이다? 이거 말도 안 되고 핸들링 아직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실수. 핸들링이 딱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살짝 딱 4위 살짝 아래 단계네요. 근데 도미네이터 ASP랑 비빌 정도로 핸들링이 좋습니다. 네, 아마 가장 빠른 튜너 클래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생긴 것도 앞은 섹시하고 뒤는 동글동글한 게 야물딱지고요. 소리도 괜찮은 게 네, 아마 튜너 클래스 최강이지 않을까. 네, 우베르마크트 사이퍼였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튜너 클래스 차 마지막 한 대 남았나요? 네, 뭐 마지막 녀석이 쿠페 클래스라고 해서 되게 기대되는데, 일단 뭐 우베르마크트 사이퍼 네, 튜너 클래스 레이스에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조에 따라서 상당히 이미지나 약간 이 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점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차량으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캐런 프레비온이죠. 네, 정말 한 5년, 6년간 만에 쿠페 클래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 너무 기대되고요. 아마 쿠페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녀석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또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와보고 알았는데 이번 주 경품 이동 수단이 막상 딱 사이퍼네요. 나오자마자. 네, 도전은 5번의 레이스에서 최종 1위 내에 들기. 네, 길거리 레이스 시리즈에서 1위 5번 하면 그냥 준다.